부아부아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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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부아부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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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아두아타 두아두아타 두아두아다 두아두아타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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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받침 없는 글자를 지도하는 우리 이 어머님들이나 선생님들 바다 그럴 때에 첫째 비읍에다가 아를 더하니까 바짜다. 또 디귿에다가 아를 더해서 다짜다. 이렇게 지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가나다라 마바 사아 할 때 바 한다든가 가나다라 할 때 다짜다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도하셔도 더딥니다. 세 번째, 바다 할 때 바짜다. 이렇게 지도하시는 일종의 이제 그 대부분의 어떤 학습 교재나 프로그램들이 그러는데요. 그러게 되면은 초등학교 2학년 이상 올라가서 이 글짓기를 못해버리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 지금 시간에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만, 자세하게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왜 그게 병폐이고 문제인가 하는 것을 제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그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요, 부아 부아 바바바 이렇게 드아 드아 다다다 이렇게 지도하시라는 겁니다. 자꾸 비읍에다가 아를 더해서 바다 이렇게 지도하시다 보면 국어 문법 책에 중학생들이 공부하는 국어 문법 책에나 있는 비읍이라는 그 자음, 닷소리 이름을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글은요 소리 글자입니다. 원리만 익히면 30분 이내면은 이 받침 없는 글자, 받침 있는 글자, 겹받침 글자까지 이 원리를 터득한다니까요. 그 점을 좀 명심하시고. 자세한 것은 이 전체의 이 내용을 창안하신 우리 김정래 원장님의 자세한 그 해설 강의 내용이 PDF 파일이나 HWP 파일로 저희들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나 또는 카페 그리고 유튜브 뭐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보시고요. 거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아주 그 그 데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책이 뭐 한 40여 권 정도의 분량입니다. 필요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빼내서 다운로드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다에 대한 한글 터득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